민족이나 국가는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죠.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될 때 망하게 될까? 교육 수준, 문화 수준, 경제 수준, 군사력? 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조건인데도 서로 일치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나라로 솟아오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패와 불의와 분열과 갈등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열쇠가 뭘까? 신명기는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공동체와 국가를 끌어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운명과 역할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네 가지 사람들이에요.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앞으로 담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성경에서도 오늘날 의미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뭔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더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자리를 진실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원칙은 적용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막 음란하고 부패하고 완전 썩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 10명이 거기에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보존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의인 10명 때문에 살려두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의인 10명이 거기에 있다면 그 도시는, 그 성은 다시 살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모두 다 의로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품 하나가 짝퉁 천 개를 이기는 법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의 생명을 책임져요.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요. 이게 신명기 정신이에요. 그 네 가지 부류별로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공의의 말씀을 세우라 재판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항상 기준으로 정했어요. 어우, 그 백성들 참 힘들겠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빨간 불, 파란 불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야 되는 교통 규칙이에요. 은혜는 빨간 불 무시하고 지나가서 사고 낸 차를 없었던 걸로 구제해 주는 게 크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신호위반, 음주운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이 구속당하고, 그리고 면허 취소받아 엄청난 벌금 내고요, 그리고 다시는 운전할 수 없게 된 건데, 이 사람이 다시 운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기회를 다시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돼요. 물을 타면 다 죽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얼겁게 분명하게 세우는 사람들. 집은 그런 사람이 지어야 하고요.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대표적인 사람은 왕이에요. 신명기가 왕을 제일 앞에 두지 않는 것은 특이하죠.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절대 권력을 갖지 못했어요. 왕의 원래 역할은 청지기예요. 관리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왕의 역할은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일터의 CEO와 같은 역할이에요. 또 조직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자기 부서에서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왕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은 군림하고 자기를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의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뭐를 지키냐면 언약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 지가 지키지 왜 남이 지켜줘? 아니라니까요.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왕이신 하나님은 내 주와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자질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사울도 다울도 다윗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자기 맘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책임을 맡은 여러분, 직원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왕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늘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과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네, 그러면 자녀들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예배자가 되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 제주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예식장 도우미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집중, 전적인 순종,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드리는 제사장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 여기에 다시 적용돼요. 여러분, 10명의 왕같은 제사장이 있다면 한 도시가 살아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끝으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이 늘 살아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재생산되도록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재판관처럼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는 선지자이기도 했죠. 모세가 자기가 죽으면 이제 이 말씀을 살아있게 만들 사람이 또 필요하니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또 세워서 말씀이 살아서 흘러가게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나눌 때 천일 야와처럼 첫날 밤을 얘기해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지만 하나님과 그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러면 우리들의 공동체는 상향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향길 경험해 보셨나요? 하향길. 예? 가정이 하향길로 접어들어요. 모든 관계가.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상향길로 접어들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은 춥지만 꽃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향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을 지켜내고, 그리고 언약의 믿음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델이 되고, 말씀을 살아있게 하면 우리는 상향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과 일터와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